지난해 전국 농로대 고등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차장 회장님께 경례, 선수에 대한 안전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자 고등부 마이너스 55kg 시상에는 대한농로대협회 권순영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마이너스 55kg 임중혁, 김동혁, 노승우, 신익희 선수 앞으로. 선수 차량 회장님께 경례. 3인 신상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자 고등부 남자 마이너스 55kg 지곡 고등학교 임종혁. 위 선수는 제16회 회장기 전국 용무도 대회에서 발군의 기량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2017년 9월 9일 대한농구대회 회장 권순혁. 상장 3위 해성고등학교 김동혁 예원이었습니다. 2위 기흥고등학교 노승우 내용을 받습니다. 3장 1위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신익희 내용을 받습니다. 선수 차량 회장님께 경례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